네. 오늘은 3월 20일 일요일입니다. 경기도 북쪽권으로 이제 산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어제 내린 눈으로 조금 쌓여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동 중에 참나무가 하나 발견되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카메라 줌 해볼게요. 모기들이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눈이 왔죠. 그리고 약간 기온이 낮아지면서, 높아지면서 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눈비 섞인 것 같은데 모기가 좀 젖어 있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참나무 군락이 있는데요. 여기 카메라 정중앙 정도에 혹시 겨우살이 보이시나요? 저기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한번 줌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요거 정중앙에 있는 거. 이게 겨우살입니다.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찍더라도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무에 참나무 끝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낙엽잎들이 나뭇잎들이 우거질 때는 잘 발견할 수가 없고요. 겨울에만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겨우살이었습니다. 이쪽에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수지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산소 쪽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잠깐 이제 쉬어가려고 멈춰 있습니다. 경치가 엄청 이뻐요. 그리고 지금 3월인데 눈도 와가지고 더 운치가 있죠. 지금 아침 한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겨우살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있고요.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쯤에 있는지 아시겠죠? 정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겨우살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볼 수가 없겠죠. 나뭇잎들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주로 참나무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들이 좀 보여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굴참나무와 서나무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요게 서나무고요. 저 뒤에 있는 건 굴참나무로 보이고, 또 여기도 굴참나무로 보입니다. 여기도 쭉 보시면 서나무가 있을 건데요. 제가 왜 서나무를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회색에 가까운 그런 나무라서 제가 신기해서 찾아봤고, 그리고 그게 서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나무들과는 조금 색깔이 달라가지고 쉽게 구별이 가능해서 서나무를 찍게 되었습니다. 회색의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죠. 네, 여기 눈이 쌓인 산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3월인데 이렇게 눈이 쌓여 있으니까 아이젠을 차지 못했습니다. 산에 이럴 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하러 눈이 쌓인 빌타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휴일에 이렇게 산에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버섯들이 좀 달려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참나무 고목들이 달려있는 그런 버섯인데요. 작아요. 이건 되게 작게 열렸죠. 아마 가을 정도부터 겨울까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옛날에 얼핏 봤을 때는 이제 팽나무 버섯 또는 팽이 버섯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버섯이 보여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나무에 보통 많이 달려 있습니다. 버섯은 이제 모르시는 버섯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독버섯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떠나보겠습니다. 햇살이 좀 이제 비치고 있어요. 구름이 좀 걷혔어요. 고고고! 산행을 하다가 조금 신기한 게 발견이 돼서 찍어봅니다. 젤리 같은 게 나뭇가지에 걸려있어요. 곤충 알 같기도 하고 버섯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잣이 있어가지고요. 잣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큰 잣이 이 정도면 손보다 크긴 하죠? 까볼게요. 이런 거. 그런데 안에 막. 보이시죠? 잠깐만 만졌는데도 이렇게 잣들이 있어. 맞지? 있고. 그러면 이런 이렇게 까보는 군데군데 잣들이 있어. 보이시죠? 여기도. 까면은 이런 것도 잣이죠?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떨어지죠. 여기도 엄청 실하게 달려있어요. 이게 자시에요. 이거 한번 까서 이거야? 이렇게 이빨로 까면은 껍질을 또 까야 돼. 하면은 이렇게 잣이 들어있어. 이렇게 잣이 이게 잣입니다. 잣 같죠? 맛있다. 고소해요. 잣을 한번 까봤습니다. 네, 이쪽이 쭉 잣나무 밭이에요. 얼핏 봐서는 이제 소나무인가 아니면은 또 낙엽송인가 이렇게 싶을 때가 있는데요. 땅에 떨어진 그런 잣을 보면은, 잣덩어리를 보면은, 이제 아, 이게 잣나무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잣을 좀 몇 개를 이제 그 잣을 꺼내봤죠. 그 잣덩어리에서 그 안에 총총총 박혀있는 잣들을 이제 끄집어냈고 그걸 또 깨물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식품 코너에서 맛보는 그런 잣 형태로 이제 또 그 껍데기를 까서 그 속살을 봤었죠. 잣나무밭 예, 소개해드리려고 찍어보았습니다. 또 가볼게요. 이 주변에 물박달나무가 있어가지고요. 많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색깔은 좀 하얀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나무 표면에 이렇게 껍질이 많이 이렇게 부스러져 있으면은 이제 물박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쭉 또 있죠. 이렇게도요. 여기 정중앙, 정중앙, 그리고 정중앙. 한번 가까이서 봐볼게요. 물박달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기는 능선을 도로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자작나무 블럭지가 보여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자작나무입니다.
여기도 도장나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거의 산행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 2시간 좀 안 되게 산행, 실제 산행은 2시간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요. 날씨가 좀 춥고, 여기 좀 젖어가지고, 발도 조금 이제 물이 스며들면서, 시렵고 해가지고, 이제 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산행 마무리 다 했고요. 네. 이제 거의 차 있는 곳에 다 왔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나마 아침에 자연 그리고 눈 덮인 산을 둘러보았는데요. 너무 상쾌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아직 일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휴일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